김영구 멘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느 종목이세요? 네, 팬입니다. 아, 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어느 종목이세요? 콜마 BNH. 아, 그냥 홀딩 아닐까요? 아, 정말요? 왜요? 아, 산지가 좀 홀딩이지. 아, 그래요? 이제 움직이잖아요, 이제. 국민 밑상주에서 국민주가 됐던 게 화장품이잖아요. 네. 어, 하반기에도 되게 좋아요. 하반기도 되게 좋아요.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? 끌고 가야죠. 매수가 비중 다시 한 번만 말씀 좀 주시겠어요? 22,500원에 10%예요. 오래되셨나 봐요. 그죠? 네. 많이 고생하셨겠다. 그죠? 이제 네네. 움직여요. 이제 좀 더 사세요. 아, 지금 더 살 수 있어요. 아, 지금 말고 여기 딱 보면 이제 이게 네. 이제 축매매라 그래요. 축 해봐요. 축. 이제 콜마 BNH나 그다음에 한국콜마 네. 그다음에 코스메스 뭐 이런 것들은 하반기 되게 좋아요. 이게 하반기까지 연결되거든요. 그 실적 베이스도 하반기가 더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잖아요. 거래가 강하게 들어온 건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건 이제 축이라 그래요. 여기 보면 이제 기둥 하나 세웠죠. 이게 기둥이라 그래요. 기둥 해봐요. 기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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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면 거래 들어왔죠? 네네. 근데 여기를 롤링이라 그래요. 이제 조종이라 그래요. 힘이 좋기 때문에. 근데 여기 보면 이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잖아요. 이 거래가 어때요? 네. 쭉 밀리죠? 쭉 밀렸어요? 네. 그죠? 네네. 밀렸죠? 근데 주가는 빠졌어요. 다시 올라갈까요? 올라가지 않을까요? 아직 거래가 그렇죠, 맞아요. 그럼 이제 조종을 어디까지 주냐면 거의 다 보면 이 중간값 있죠. 이 축을 만드는 이 중간값까지는 조종을 줄 수 있어요. 이 기둥의 중간값. 그러니까 여기서 놀 거예요. 그럼 여기가 또 타점이 되는 거예요. 매수 타점이. 그래서 얘는 이렇게 꺾어서 올라갈 확률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4일 정도 음봉졌기 때문에 월요일 날 있잖아요. 양봉 하나 들어오면 다시 꺾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밀린다 그러면 14,000, 17,500원 정도에 10% 더 사고 그냥 홀딩해서 가보세요. 어디까지? 아, 어디까지요? 25,000원. 올 연말 25,000원까지 가요. 이 종목은. 왜 그러냐면 이 고점 있죠?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에 딱 중간 언저리예요. 그러면 여기가 24,000원, 25,000원 라인이거든요. 요 라인이거든요. 요까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. 그걸 누가?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예, 들어올 겁니다. 여기 봐봐요. 기관 막 들어오죠? 여기 들어오죠. 네. 왜 그러면 이걸로 이제 기관들이 땡겼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다라고 우리가 시그널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5,000원까지 홀딩해서 가져가면 돼요. 손에 안 보고 나올 거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손에 네, 보고 팔 필요 없어요. 단가를 좀 낮춰도 되니까요. 아까 얘기했던 17,000원이나 17,500원 밑으로 온다 그러면 사가지고 홀딩해서 가져가자. 이런 코멘트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번에 꼭 수익 내고 나오시기 바래요. 알겠죠? 기도할게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